멍스러워하며 있다 해라 있다 응? 먹고 하자 응?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벗겨져 음식이 뜨거우니까는 그냥 저희끼리 쩍쩍 늘어붙어서는 다시 한 아유 잘해 여기니 아까 깐풍이 못 먹게 만들지 말고 아니 한 겹으로만 싸면 간단한 걸 겹겹이 이게 무슨 에이구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국물 그러잖아요 대충 해놓으면 그리고 음식 식고요 아이 뚜껑 벗기다가 다 식고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다 너 술 취했니? 밀밥 바람도 안 쓴 사람들은 술 취했대. 어이 좌정하고 앉아 먹어. 응? 아 밀밥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꼭 술통에서 기어 나온 사람처럼 흥나고 신나고 저런 것도 큰 세주지. 먹자. 먹읍시다. 이 집이 우리 차라나? 돈 아까운 거 아니야? 먹어봐. 어지간히는 하는데. 제법인데? 중국 요리 나도 오랜만이다.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들은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맛있는 요리도 먹어봤자 몇 번이나 먹겠소. 뭐가 먹고 싶다 하면서도 머리가 밍하니까 뭐가 먹고 싶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아직은 핑핑 돌아가는 내가 있으니까 언니 깐풍기 어떨까 깐풍기. 아이디어 내니까 아침에 해놓은 묵은밥 안 먹고 좀 줬소? 난 싱싱한 생선 좀 사다가 발라서 야채 듬뿍 넣고 양념장 맛있게 해서 회덮밥 좀 해 먹었으면 좋겠다. 너뿐 아니라 언니 머리도 아직은 돌아간다. 해 잡을지 무슨 걱정이요? 돈이 없어 걱정이요? 생선을 못 사 걱정이요? 지은이미더라 회덮밥 해달래도만 모진 시험이 아니니 요새. 내가 하지. 그럴래? 안 될 새벽에 일찍 생선장 보러 나갑시다. 아 회덮밥이야까지 뭐 재료만 있으면 뭐 눈 감고도 하지 뭐 어려운 거라고. 언니. 난 옛날 짜장면 먹고 싶어. 옛날 우리 애들 헤매기던 짜장면. 왜 우리식 짜장면 있잖아. 그것도 내 해줄게. 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싶은데 당체 건널목 건너는 게 겁나서 엄두를 못 내겠어. 그만둬요. 어떻게 된 게 신호등을 꼭 그냥 달리기 순서 아니면은 컴파스가 우리 두 배는 되는 사람들한테 맞춰 바꾸는 것 마냥 너무 짧아서 젊은 애들도 부지런히 서둘러야만 제대로 맞추겠더라고. 아이고 맞아 언니. 신호가 너무 짧더라고. 맞아. 몇 차선인지도 모르는 넓으나 넓은 길 우린 반도 못 건너가서 신호가 껌벅거리기 시작하니 이건 마음은 급하고 걸음은 제대로 말을 안 듣고 도대체가 길 건너다니기 불안하고 무서워 명줄어. 그러게. 우리들한테는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좋겠더구먼. 새벽 기도는 그만두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엔 더 무섭다 너. 그만두라니까요. 전에는 아범이 데려다 줬는데 차로. 요즘은 아범 머리 시끄뜨고 쇠가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따라 나서는 것도 안쓰러워. 정소빈 면허증 따게 하면 되겠네. 아서라. 요즘 아이들 면허 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 집 사가지고 나서 박치기 하고 들어오는 거더라. 학준인 삐쳤나 보다. 요즘 도통 전화가 없는 거 보니? 아무 소식이 희소식이요. 저희 아내하고 뭐 좋은 모양이지 뭐. 아유, 지금 이렇게 먹고 저녁을 어떻게 먹니? 몇 시냐? 4시 다 됐을걸?